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자, 오늘은요 4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세 번째 주면 딱 중간이죠. 중간. 예, 지금까지 좀 후회스러운 일도 있으셨을 수 있고요. 아, 근데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한번 힘내서 이 4월 세 번째 주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힘내십시오. 제가 좋은 타로 많이 많이 데리고 올게요. 여러분들 모두 모두 잘 되실 테니까 힘내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또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4월의 세 번째 주입니다. 딱 중간이죠. 오늘부터 아쉬움이 혹시라도 있으셨다면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힘차게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 자, 그럼 가볼게요. 잠시만요. 폭타, 폭타! 자, 4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첫 번째 선택지. 타로를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제가 굉장히 좋은 타로도 많지만 지금 여기 부정적인 타로가 먼저 제 눈에 띄어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 요 타로 보이시나요? 요거는 악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거꾸로 매달린 사내입니다. 자, 요건 이제 부정적인 거고요. 긍정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이 로맨스 엔젤의 타로에서요. 그네를 타고 있는 요 보이시죠? 예, 요거는 즐거움의 타로예요. 그리고 자, 요 역시도 즐거움을 뜻하는 왕관을 쓴 토끼인데요. 여기 보시면 염탐을 하고 있는 요 타로가 있고 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이 이번 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을 좀 챙기셔야 돼요. 일에서 빵꾸가 나버리면 여러분들이 뭐 대인관계라든지 아니면 연애라든지 자, 좀 찝찝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뭐 술을 한잔 마셔도 혹은 모임에 참가를 해도 그리고 특히 주말에 여러분께서 뭐쌈뭐 연인을 만나신다거나 그래도 사람이 마음 한구석에 좀 깝깝해요.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도 제대로 만나는 게 아니겠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예정된 약속이 있으실 거고요. 그 약속 때문에 일을 그리친다. 그러니까 너무 들뜬 마음에 여러분들이 정작 하셔야 될 거에서 집중을 하지 못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기대했던 그 약속, 그 만남마저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찝찝한 상태에서 그렇게 흘러가 버릴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 한주 예상되는데요. 타로는 항상 앞을 좀 내다보고요. 자신의 행동을 바꿔서 좋은 건더 좋게, 그리고 나쁜 일은 가로막는 거예요. 오지 않게. 자, 그렇다는 건 분명히 여러분은 이 셋째 주에 기다리시던 그런 뭔가 약속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정말 즐기기 위해서는 한 주를 열심히 보내셔야 되고, 특히 비즈니스에서 거꾸로 매달린 사내라면 실수가 많으실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러니까 덤벙덤벙 될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서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그다음에 대인 관계에서 말 실수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항상 특히 이래서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말에 예상치 않는 약속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미루시는 게 나아요. 미루시는 게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요럴 때는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악마라면은 건강에서 좀 무리가 올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른 타로 보시면은 뭐 굉장히 밋밋해요. 요거는 수동적인 걸 암시하는 타로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요거는 임신을 한 여자의 고통스러운 순간, 자, 이 시꺼먼 배경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있으면 이번 한 주에는 직접적으로 결과가 나타난다거나, 여러분들에게 뭐 돈이 들어온다거나, 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한주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 흐트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악마가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약속이 잡힌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공부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냥 이 약속은 다음 주로 넘기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은요, 이번 한 주에 아버지의 타로가 있으니까 귀인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도와줄 건데, 이 가면을 손에 든 여인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뭐 이렇게 달콤한 말은 아닐 거예요. 탐탁치 않을 거예요. 아, 그냥 싫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상대방의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이번 한 주는 대부분 무난하면서 귀인이 들어있고, 고민하는 거, 그 사람들이 해결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약속이 있습니다. 즐거운 약속, 연인과의 주말에 약속 잡아 놓으셨나요? 그리고 소개팅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자, 그거를 좀 깔끔하게, 뭐 한마디로, 뭐, 즐기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먼저 잘 처리해 놓아야 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실수가 많을 거고, 그러면요, 이것도 저것도 다 그냥 찜찜한 상태에서 제대로 뭐,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 이하의 약속, 기대 이하의 만남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자, 분명한 건, 플레이, 연인들과, 그리고, 뉴페와 좋은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주를 성실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들떠 있어요. 그리고 좀 워워하십시오. 워워 차분하게, 일단은 내가 하는 일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과 그리고 일상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거, 그죠? 한마디로,
일이 좀잘 돼야 마음 편하게 예, 좀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실수가 많은 이번 한주 예상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잘 챙기셔야 돼요. 예.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번 선택띠는 대부분 평범합니다. 그냥 80점 드릴게요. 80점 드리는데 예, 비즈니스 좀 꼼꼼하게 챙기셔라. 안 그러면 예, 주말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찜찜하게 예, 아, 그 가장 최악, 그 주말 출근 이런 거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내 인생의 답이에요. 가볼게요. 잠시만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뉴페의 기운이 아주 충만합니다. 자, 연애에선 그렇고요. 내 인생의 답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그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예. 여러분들이 무언가 노력하지 않는데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예. 적당히도 없고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주 너무 들떠 계세요. 예, 들떠 계시면 예. 뭐좀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일이 쌓여요. 지금 할일 지금 해놓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엔 더 뚱글뚱글뚱글 이딴 말에 돼 갖고 들어옵니다. 할건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자, 포기해라. 그죠? 자, 내 사랑해라. 포기해라. 예. 자, 다시 한번 이거는요. 조언이나 주의가 아니라 경고의 말씀 드릴게요. 이번 한주 너무 들떠 계세요. 그리고 약속 잡힌 그것 때문에 다른 거를 거의 너무 신경을 안 쓰시네요. 그러지 마시고 워워하십시오. 워워. 자, 할건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나 포기해라. 이건 말 그대로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좀 부정적으로 흐를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약속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자, 꼼꼼하게 할건다 하고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워워하십시오. 워워. 예. 괜히. 자,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게 예, 돼버릴 수가 있어요. 평범한 한 주입니다. 성실하게 할거 하고 그 다음에 예, 또 약속 뭐 만나시고 그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4월의 세 번째 주고요. 예,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여기 시뻘건 예, 이빨을 드러낸 하마가 있고요. 여기 또 시뻘건 또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 자, 머리를 산발한 소녀는 고민과 트러블을 암시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풍요의 타로인데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연애는 여기 사랑의 타로 나와줬으니까 요거는 번외예요. 번외. 그냥 무조건 이번 한 주는 예, 연애 그리고 대인관계가 무척 좋을 겁니다. 자, 여기 대인관계라는 키워드로 제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럼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자, 제가 대인관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의 욕심, 자, 그리고 자만심이 좀안 좋은 상황을 불러들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사람을 너무 쪼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지 마시고요. 혼자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 맞아도 상대방을 좀 설득하면서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예, 너의 생각도 맞다. 그러나 지금은 내 생각대로 좀 따라줘. 자, 이런 좀 부드러운 지시를 내려도 이런 좀 상대방을 너무 무시하지 않는 말 한마디라도
그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너무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 예, 여기 보시면은요, 이 시뻘건 타로는 열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 포도주와 과일은요, 목적 달성을 뜻하고요. 이 초록색의 타로는요, 수확의 계절이 찾아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집 피우고, 그 다음에 주장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일을 진행하면,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것, 그리고 수고해왔던 것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되고요. 아니다, 힘을, 그쵸, 힘은 내셔야죠. 근데, 지금 뭐 열정이 너무 넘치시고요. 다온게 눈에 보이시고요. 이제 손을 뻗어서 잡기만 하면 되는데 혼자서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하세요. 자, 다 왔습니다. 자, 요거는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워워 해주세요. 자, 풍요고 목적 달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머니의 타로가 있거든요. 여기 석상은 예, 아이를 출산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근데 요거는 예, 어머니이기 때문에요. 이 결과를 다른 사람하고 좀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좀 퍼주셔야 됩니다. 나눠주셔야 돼요. 혼자 다 가지려고 하면은요. 이거 첫 번째, 너무 욕심이고요. 다두 번째, 그 욕심이 아까 대인관계 제가 처음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잡음이 발생할 거예요. 잡음이. 자, 비즈니스에서 월요일부터 회의 같은 거 하시는데 예, 상대방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물론 예, 너무 어이없는 말 하면 짜증이 나서 좀 욱할 수 있어요. 근데 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사람을 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득될 게 없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에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욱해봤자 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아, 이게 이분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이분 아프시겠지만, 예. 얘기를 해주시면 알아들을 거예요. 자, 이거는 쌍방입니다, 쌍방. 여러분이 너무 욱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면, 예, 이렇게 트러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예, 얘기를 해주면 그러냐고 알아들을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조금 그 미세한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이번 주를 완전히 예, 그냥 어차피 잘 돼도 찐이 빠져서 주말을 맞이하느냐 아니면은 저 사람 괜찮다 친절하게 얘기 잘 해주더라.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목적 달성, 그 성취, 여러분들이 노력해 오던 것에 대한 결과도 얻어내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그런 한 주가 비즈니스에서 펼쳐질 거고요. 자, 오픈마인드입니다. 오픈마인드. 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예, 이번 주 연애고요. 자, 플레이예요, 플레이. 그냥, 무조건 잘 되실 건데, 여기, 예, 바보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바보는요, 그냥 전통적인 키워드가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동수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주변에서, 예, 이건 소개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하나 들어옵니다. 예, 부부의 타로니까 그냥 지나가진 않을 거예요. 부부의 타로, 사랑의 타로, 그냥 지나가는 일은 없으면서 지금 이 선택지는 만약에 연인이 있으시다면 예, 굉장히 좋아요. 주말에 해피하실 거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는 무조건 만나셔야 돼요. 무조건 만나셔야 되고, 부담스럽지 않다면, 짝남이나 썸남, 뭐, 썸녀, 짝녀에서도, 크게, 좀 망설여지지 않는다면, 예, 연락 한번 하시고, 그러면 잘 풀어질 거예요. 상대방이 잘 받아줄 거란 얘긴데,
자, 그거는 이번 한 주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운이 좋아요. 사실 이렇게 시뻘건 요 하마가, 예, 너무, 자만심? 그리고, 자존감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자기 스스로를 조금만 잘 관리하신다면은, 상대방이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리더로서 자질이 있다. 그리고 나를 좀 이끌어 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마디에, 예, 한마디 한마디에 잘 반응해주고 잘 따라오고, 자, 그런 식이라는 거죠. 요거를, 예, 이 기운을 이용만, 예, 너무 오버스럽지 않게, 이용해 보세요. 그러면, 자,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관계가 두세 계단 앞으로 나아가실 거고요. 일단 이렇게 나한테 자신감이 있는 시기에 뭐 고백을 하든 얘기를 하든, 예, 입이라도 뛸수 있는 겁니다. 망설여 지셨다면 이번 한 주를 놓치지 마세요. 자, 이 불안하다는 키워드가 있는 광대의 타로는 결과는 항상 긍정이에요. 그 불안함을 이겨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목적 달성과 열정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하세요. 이번 주는 들이받고, 예,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런 와중에, 예, 주변 대인관계 너무 상대방을 무시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세요. 내 인생에다 까보겠습니다. 뭐 그것만 주의하시면 뭐 제가 90한 3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만 좀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내 인생에다.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그죠? 임기응변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만, 예, 밀어붙이지 마시고요. 두루두루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사랑에다 가볼게요. 잡을 수 있다면 잡아라. 그죠? 잡아야겠죠? 예, 놓치지 마세요. 이번 주 정말 기운이 좋습니다. 예,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쉽게, 예, 고백을 한다거나 연락을 하는 게, 예, 그렇게, 예, 자신이 없으셨다면 이번 주 무언가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자신감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기운이 있습니다. 예. 이번 한 주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왜 그래? 라고 할 정도로 막 자신감이,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막 용솟음 칠 거예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대인관계, 연애도 그렇고, 한번, 예, 행동하십시오. 먼저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다잘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4월의 세 번째 주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세 번째 선택지 타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 보시면 황금의 타로가 두 장이나 월요일부터 시작돼요. 자,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기대해 왔던 일, 자,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다리셨던 뭐 합격이나 취업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예, 들려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계약이라든지 그런 거 나쁘지 않아요. 자, 비즈니스적으로는 일단은 제가 한 90점 정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실망의 타로가 있습니다. 거대한 벽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요. 자,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워워 하십시오.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던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금전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시도하시기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자, 그거를 무리하게
나던가, 그리고 자, 무언가 크게 투자를 하신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좀 비춰드릴게요. 왜냐면요, 여기 초록색에 요 타로, 그리고 요 하늘색에 이 돌덩이들이에요. 요거는요, 정체를 상징하고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예, 코뿔소의 뿔이라는 요거는 좀 부정적인 타로예요. 자,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동수 없고요. 자, 그리고 사업 뭔가 새로운 걸 추진하는 시기도 아니세요. 여기 보시면 끊어진 수레바퀴는 그리고 여기 요 코뿔소 뿔 요거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제가 비즈니스 90점 드린 거는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 그리고 황금의 타로 목적 달성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금전운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거지. 무언가 무리하게 투자나 새로운 시작은 아니세요. 그러기에는 아직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그거 말고는 예.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그리고 예. 지금 상대방의 말에 너무 귀가 팔랑귀가 되시면 안 돼요. 혹하시면 안 돼요. 자, 이번 한 주는 신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요. 예, 요거 있으니까 소식 뭐 좋은 일은 있으실 거예요.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이 연애나 대인관계 쪽으로 가보면 일단은 대인관계에서는 여러분이요, 무언가 귀인이 나타난다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기대는 뭐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끊어진 수레바퀴와 코뿔소 요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럴 때는 예. 어딘가 같은 옛날 알던 사람한테 오는 뜬금포 연락 이런 거는요 안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예, 주말에는요 어디 외출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쉬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예, 외출하셔서 예, 요거는 조금 이제 건강상에 예, 그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예, 피곤하시다. 이번 한 주는 주말에 꼭 그냥 집에서 쉬셔라. 제가 그렇게 말씀, 예, 뭐 간단하게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약속 있어도 좀 취소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알던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 오는 거,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동굴 안에 앉아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밝게 빛나는 별을 여러분들은 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차분하게 예, 여러분들이 좀 피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니까요. 어지간하시면 예, 너, 예, 이 들려오는 좋은 소식과 황금의 기운에 자, 취해서 욕심내시지 마시고요. 자, 일 열심히 하시고, 비즈니스가 잘 풀리는 만큼 주말에는 좀 쉬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동수는 없습니다. 이동수는 없고요. 자, 제가 대인관계에서는 뭐, 오래간만에 뭐, 알던 사람, 예전에 알던 사람한테 오는 연락 조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꾸로예요, 거꾸로. 여기 치유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얀색의 염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이 메시지 타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다 왔습니다. 다와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재회나 이런 거 생각 중이시라면 상대방이 그래도 지금 후회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리워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헤어진 상황에서 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예요. 제가 뭐 굳이 연락을 먼저 하시는 거는 비춰드릴게요. 근데 정말 견디지 못할 만큼 이 사람이 그립다. 뭐 그러시다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신다거나
다던가 그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뭐 톡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DM을 보낸다든지 여러분들이 좀 소식을 전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게 상대방의 연락을 불러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락하시면 뭐 오히려 거꾸로 차단시키고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그 행동을 보시지 마시고요. 그게 이제 이분한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의 연락을 바라신다면 지금 한번 살짝 좀 찔러본다. 그런 행동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대방은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요. 특히 연애에서 만약에 환승하셨다면 100% 헤어졌어요. 차였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많이 반성 중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 요게 사실은 요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반성보다도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살펴보시면 뭐 SNS라든지 뭐톡뭐 프로필 뭐 이런 거잘 살펴보시면 상대방이 뭐좀 까였구나. 예, 연애가 잘안 되는구나. 그런 거잘알수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뭐 사진을 많이 올린다던가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잘안 되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고요. 역시 내 인생의 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제가 말씀드렸고, 비즈니스, 금전적인 이익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무리한 투자 안 하시고, 뭐, 좀 차분하게 가시고, 주말에 좀 쉬시고, 그럼 돼요. 그쵸. 그쵸. 자, 내 인생에 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주 특별할 수도, 그죠? 아주 특별할 수도. 무언가, 들려오는 겁니다. 소식이.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자, 몰아내라. 그죠? 자, 몰아내라. 이건 대인관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알던 사람한테 연락 오고 이런 거, 그런 거, 그리고 주말에 어지간하면 약속 잡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연애에서도, 자, 몰아내라. 연락 안 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돼요. 다 왔습니다. 상대방이, 제외라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너무 뭐 한번 연락 좀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연락하셔도 돼요. 상대방이 뭐 차단하거나 그런 극심한 오버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이번에 연락하신 걸로 좀 시간이 지나면 지금 상대방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연락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탑, 복탑. 자, 4월의 세 번째 주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네 번째 선택지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될 일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비즈니스는 알아서 굴러갈 거예요. 왜냐면 여기 계약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의 항아리 있고요. 여기 황금의 동굴 안에 앉아있는 사내예요. 여러분들이 막 아득바득 무언가 붙들고서 막 그냥 막 안쓰럽게 매달리지 않아도 워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될 일은 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뭐 머리 싸매고 계신다고 해서 안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될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비즈니스는 크게 뭐 걱정하실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안달복달 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 이번 한 주는 일이 잘 풀리실 거예요. 예. 요 항아리는 예, 금전적인 이익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행운을 뜻하기도 합니다. 걱정해 오셨던 일, 자, 부담 가지셨던 일 괜찮아요. 예, 그게 수순대로 그냥 풀려갈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일적인 거는 내려놓으시고요. 자, 계약의 타로 있고 요거는요. 여사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자, 이번 주는 여러분께서 그럼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느냐? 연애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애. 로맨스 엔젤의 타로에서 이 키스를 하고 있는 로맨틱 필링이라는 자, 그런 의미가 나와줬습니다. 퍼즈예요, 퍼즈. 예, 잠시 멈춰 마십시오. 비즈니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일, 그리고 대인관계, 뭐 여러 가지로 여기서 멈춘다는 의미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멈춘다고 해서 이 상황 자체가 다 끝나느냐,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버려 둬도, 다 그냥 일이 저절로 풀려갈 거니까 놔두시고요. 자, 기본만 하십시오. 기본만. 자, 여러분, 하던 대로 하시고요. 기본만 치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고요. 자, 여기 뭐 소식의 타로라든지 뭐 황제나 약간 좀 그런 게좀 부족, 태양이나 전차 좀 그런 게 부족해서 뭐 재회의 연락이 직접적으로 온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은근히 썸남, 짝남, 예, 살살살살살살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표현해 올 거예요. 자, 그거를 과감하게 저는 받아주는 한 주. 그리고 이게 아무리 마음을 표현해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신경이 너무 일에 가 있거나 그러면 눈치 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좀 살펴보세요. 주변을 좀 살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사인은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 사인을 딱 알아들으시면 돼요. 안 그러시면 아, 저 사람 너무 무미건조하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좀 알아들어야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짝남이나 썸남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마음을 좀 표현해 올 거예요. 자, 알아도 모른 척, 예, 모르면 더 모른 척. 그게 여러분들이신가요? 이번 주는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여세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비즈니스는 예, 그냥 내비로 둬야 되고요. 그거와 거꾸로 연애는 무언가 행동하실 때예요. 근데 그 행동이 적극적으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이 먼저 들어올 거고 여러분은 못 이기는 척 예, 받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먹은 것을 토해내는 타로는 자 그만큼 긴가민가 이거를 잡아야 되는지 놓아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바다의 타로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여러분들은 잘 판단이 안 쓰실 건데 그거는 연애 세포가 너무 지금 화석처럼 굳어 있어요. 연애를 너무 오래 쉬셨고,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선택 장애에 걸려 있습니다. 예, 뭐찐 사람을 만나신 지가 지금 한참 됐어요. 주변에 뭐 있어봤자 영향가 없고, 자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 예, 가뜩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알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뉴페가 나타나도 마음에 시원스럽게 들지 않는 사람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기회를 한번 예, 줘도 충분합니다. 예, 여기서 기회를 준다는 의미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상대방이 연인으로 확 다가온다든지 두 분이 사귀게 된다든지 자, 그런 것보다도요. 그렇게 상대방한테 내 시간을 투자했을 때 투자 대비 예,
뭐 시간은 낭비했구나 그런 생각은 안 드실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매력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 세포가 너무 화석처럼 굳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얘기하는 뭔가 넌지시 주는 그런 사인도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실 거고요. 지금까지 상대방의 진면목을 또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상대방한테 좀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모습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자, 계약에 타로가 있으니 너무 안달복달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혼자 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번 한 주는 그 어느 때보다 좀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너무 얽매여서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뭐 야근이라든지 그리고 업무가 필요 이상의 업무가 주어질 건데 그거를 뭐 곰처럼 내가 다 처리해야 된다, 내가 다 끌어안고 간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우처럼 뭐나 힘들어요 뭐 이런 거 하시 너무 일이 많은데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좀 일이 좀 분산되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힘들게 모든 게다 몰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표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뭐 하늘을 날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그거 끌어안고 있는다고 해서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좀 좀 마음을 비우시고 일적인 거는 어차피 가만히 놔두어도 잘 풀어질 거니까 그거는 잠시 멈춤하시고요. 오히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넌지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굴까 누굴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자, 그럼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망설이지 마라. 그쵸? 망설이지 마세요. 과감하게. 그죠? 망설이지 마십시오. 자, 내 사랑의 답입니다. 자, 이겁니다. 모든 것을 시도하되 도가 지나쳐선 안 된다. 그죠? 확실히 이번 한 주는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 제가 상대방한테 자꾸 기회를 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도가 지나쳐서 안 된다. 자, 짝남이나 썸남 뭐 있으신가요? 특히 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먼저 연락하신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짝남이나 썸남 뭐 이런 사람들도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 마음을 표현해 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지. 먼저 급하게 이번 주는 손을 내밀거나 연락하신다거나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어올 겁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 나쁘지 않은데요. 응원 드릴게요. 복탑, 복탑.